저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새로운 10년을 이제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기술에 맞는 주식을 찾아다니면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상승하긴 했지만 네. 사실 얼마 전까지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뭐 약세장으로 이제 가는지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또 최근에 인버스 투자하신 분도 좀 많다고 들었는데 부장님은 차트를 굉장히 잘 보신 분이니까 지금 약세장으로 이제 가는 건가 아니면 좀 오랜 조정기를 거쳐서 좀 강세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약세장으로 쉽게 안 갈 것 같거든요. 네. 세상에. 시장이 약세장으로 대세 하락과 그리고 급락을 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듯이 유동성, 돈의 힘, 그리고 경기의 힘, 기업 실적의 힘 이 두 가지 축으로 가는데 돈도 뿌려주면서 실적도 좋아. 이 골디락스고, 그렇죠? 근데 실적이 경기가 좋으면 돈은 좀 줄여도 돼. 뭐 이렇게 엇박 이게 주거리 밖으로 시속 게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긴축을 뒤로 오지 못해요. 네. 왜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건 경기보다도 인플레이션 같아요. 지난번에 비축유 방출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방출했을걸요. 네. 그러니까 유가를 어떻든 잡기 위해서 그런 비축유 방출까지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같이 하잖아요. 지금. 그만큼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긴축을 뒤로 물러서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경기도 둔화돼. 그러니까 맨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긴축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약세로 갈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즉 경기도 안 좋은데 긴축도 돼. 그럼 이제 디플레이션 간다,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한 축이고요. 자, 그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고요. 아,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폭락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좋고 돈이 많을 때는 못 느끼는데요.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소위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 좋았던 게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뭐죠? 가계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가계대출이요. 실제로 가계대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가. 맞아요.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되고 가계대출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주식시장에서는 신용 일으켰다가 반대매매 맞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는 갭투자했는데 갭투자한 만큼보다도 가격이 많이 빠지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그래서 DSR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내 돈은 7천만 원이고 뭐 3천만 원 갭투자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집값이 거꾸로 했나요? 아무튼 옛날에는 뭐 50%도 됐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높아졌죠, 그게. 근데 이게 집값이 이게 5대 5로 계산할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요. 5천만 원인데 그러면 5천만 원 빌려서 했는데 집값이 50% 빠졌어.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깡통 주택 되는 거죠.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집값이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하면 갭투자했거나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집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면 연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갭투자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크게까지는 영향을 없겠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때는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보다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소위 갭투자, 레버리지를 갭투자로 위해서 부동산을 막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금화를 어디서 제일 빨리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하겠죠. 주식시장이 가장 현금화하기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할 수 있겠다. 요게 이제 주 논리예요.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는 경기와 유동성에 의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면서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약세론자들이 훨씬 더 목소리가 높고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쪽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시장은 주식시장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별 걱정이 없다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무슨 표현이 되냐면요. 네. 지금 개인 대출의 문제, 레버리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사전적으로 굉장히 알고 있으면서 조심스러워하고 미리 지금 그래서 사전적으로 계속 올해 우리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고 그렇게 준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보다도 연준이 더 중요한데 연준도 지금 긴축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면서 하지 그냥 단번에 그냥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시장에 199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면 30년간의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네. 보시면 우리 시장이 아주 독특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우리 시장이 500과 1000포인트에 있다가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 맞았어요. 277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그게 1997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1000포인트 갔다가 밀렸다가 한동안 박스권에 있었어요. 네. 한 5, 6년 동안. 그러다가 2007년도에 비로소 2000포인트를 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글로벌 금리. 글로벌 금리 또 맞았어요. 800까지 떨어졌네요. 네, 892포인트. 네. 또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올라서 6년간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빠졌죠? 작년에. 네. 그렇죠. 작년에 2000포인트 위에 있다가 1439포인트까지 또 빠졌어요. 그랬다가 3000포인트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박스 피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네. 그렇게 30년간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박스 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스 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제 근거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숫자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지수에 대해서 뭐 또 질문을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수의 하단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젠가 보니까 네. 뭐 실명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을 하면 260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자료들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너무 과격하게 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지수 하단 부분은 어떻고 우리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 이런 거 좀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 좀 유식해 보이게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숫자를요. 뭐 PBR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쉽게 우리의 주가라는 건 이게 멀티플 PBR인 거예요. 몇 배수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PBR은 1배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이고요. 그리고 PER도 10배, 15배 정도 한 그 정도가 리저블하게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따져볼게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네. 표현을 드렸냐면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 돌파했다 그랬죠. 네. 처음으로.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이 62조였습니다. 네. 코스피의 순이익이 62조 원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6년간 박스피 있다가 2017년도에 2607포인트 신고지수를 다시 찍었다 그랬죠. 네. 그때가 141조였습니다. 네. 141조. 올해가 175조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 고점이 3,300포인트였죠. 네. 내년의 예상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원래 시장 컨센이 한 188조에서 190조였거든요. 지금 하향 다운되고 있어요, 계속. 네.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빠진 게 얼마냐? 180조예요. 그 내년에 우리가 12개월 포워드로 볼 때 이익이 180조예요. 이익이 180조인데 옛날에 있었던 2000포인트는 62조고 141조일 때는 2600포인트인데 180조 시대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시 표현을 드리면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순이익이 500억이 났어요. 순이익 500억 곱하기 물론 PER은 성장률은 높게 주고 또 가치는 낮게 주긴 하지만 그냥 평균으로 10배로 할게요. 여러분. 10배로 하면은 시가총액이 5천억인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가 내년에도 500억 날 것 같아. 600억 날 것 같아.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뿐이 안 돼. 그건 싼 거잖아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지는 거는. 이 똑같이 지수도 똑같은 거예요. 전체 이익에, 네. 코스피 전체 이익에 PER을 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80조라니까요? 180조라니까요? 180조에 곱하기 10배 정도 해서 지금은 175조에 3,300포인트였다고요. 오버슈팅 대부분이 약간 있어요. 네. 근데 180조에다가 10배를 하면은 1800조고 지금 현재 220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10배만 해도 1800조예요. 근데 거기 환율하고 다른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넣거든요. 네. 계산할 때.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시장이 여기서 2800, 2700 막 내리 꽂아가지고 2400 간다, 2000 간다. 이거는 정말 그냥 막 던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이런 수치를 얘기해줘. 그런 건 아니, 그건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정말 주식을 막 사야 돼요. 그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비정상적인 왜곡된 비정상의 하락은 비정상적인 하락은 정상의 되돌림이 있습니다. 세기하죠. 예, 비정상적인 상승은 회귀합니다.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 비정상적인 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통상적으로 리저브 그 이런 수치를 넣어 가지고 수치를 넣어서 얘기를 했을 때 내년 1년 전체를 봤을 때 최저 그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최저가 한 2650, 2670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최고는 3500, 3600 돼 있어. 텀이 엄청 크죠? 매년 그래요. 증권에 나온 거 텀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는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 라인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한 2750, 위로는 한 3300, 그 중간 라인 정도 이렇게 대하고 조금 좁힐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장은 2750, 2800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요. 네. 2790포인트인가가 우리 포워드 PBR 1배이고요. 네. 2790이. 그리고 저는 기적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기적 분석을 보면요. 작년에 3월에 폭락했죠. 네. 그랬다 반등했죠. 네. 이건 상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9월, 10월에 조정을 보였죠. 네. 그랬다 11월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이 11월 시가가 2276포인트였고요. 네. 고점이 언제냐면 6월에, 아까 7월부터 우리 시장 빠졌다 그랬잖아요. 6월에 고점이 3296포인트예요. 상승했다가 되돌림의 하락, 중간 라인, 50% 라인. 저는 50% 라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 알 거고, 네. 뭐, 이런 데 쳐보시면 알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근데 그 중간 라인은 얼마냐? 2786포인트예요. 네. 더하면 돼요. 2276 더하기 3296 나누기 2. 2786포인트예요. 공교롭게 12개월 포워드 1배가 2790. 네. 그 중간 라인이 2786포인트.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180조의 가격을 따졌을 때 하단 부분도 2800포인트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 우리 시장에서 28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요번에 한번 2822포인트 갔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안 떨어질 거냐? 아니, 떨어질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비정상적인 어떤 일이 생기면.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빠졌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이성적으로 주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그 정도 라인은 우리 시장에서 하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생각하고 그 위에서 거래가 되면은,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도 현금 좀 갖고 있자. 근데 많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야, 그러면 내가 보고 있던 주식을 좀 사야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점. 예, 기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시황을 보면서 그렇죠.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2019년도에 거래 하루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저는 증권사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지점장이 아니었구나. 이제 국제부에 있었네요. 네. 그 지점장 회의를 하면은 우리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8조 정도가 되면은 증권사들이 손해가 안 난다 그랬어요. BP라 그랬어요. 거래 대금이. 거기 이제 수수료 곱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맨날 그때 실제로 막 6조일 때도 막 읽고 그랬었어요. 거래 대금이 일평균 거래 대금 네. 6조, 7조, 8조 되면 야 이제 니네 지점장들 니네 적자 나면 안 돼? 막 이랬어요. 지금 얼마죠? 웬만하면 16조, 20조예요. 그만큼 현재 우리 시장은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과거처럼 그냥 막 무너지느냐.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질문을 주시는 부분을 이제 약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너무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약세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상당기가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건 매수 대응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 있는 상태에서 인버스를 거래를 한다. 그렇다면은 인버스를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올라오면 인버스 했다가 내려오면은 이제부터 대세하락이야 그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처리를 해야죠. 저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3월 달에 1439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다음 반등했죠. 그러면서 200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끝났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버스. 거기서 곱박수 엄청 사가지고 다 깡통 난 거죠. 다시 그리고 3000포인트 갔으니까요. 네. 똑같은 거죠.
빠지는 그때도 올라왔을 때 여기 끝이야 했던 것처럼 요번에 빠질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세하로 더 빠질 거야 이러지 말고 빠질 거를 염두에 두면서 지수 ETF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수는 지금 2022년을 좀 포함해서는 향후 네. 좀 기간 동안에는 네. 박스핀을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2800 밑으로 들어가면 좀 강력하게 우리가 매수를 네. 좀 해도 되는 네.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런 기점으로 일단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2022년 지금 뭐 제가 뭐 5년, 10년 후에 시장을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제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일단 당장 내년만 보면은 네. 그 정도가 리즈너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아래만 자꾸 얘기하는데 위쪽은 없냐 우리 시장이. 네. 위쪽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우리 네. 코스피의 실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실적은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하나는 반도체 실적. 반도체가 지금 뭐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하다가 지금 반도체 가격 고정 메모리 가격 하락하면서 지금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근데도 지금 숫자 나오면 굉장히 좋죠. 요즘에 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4분기하고 내년 적어도 1분기 길게는 2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락의 폭은 둔화될 거예요.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하락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반도체 실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 시장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첫 번째는 그거이고요. 두 번째는 수출. 수출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실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은요. 다행히 북미 지역보다도 중국, 대중국, 네. 대아시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중국일까요? 아니, 유럽이 제일 안 좋아요. 유럽, 영국은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유럽의 경기는요, 중국이 굉장히 역할을 큽니다. 중국이 내년에 3월에 네. 시진핑이 3기 집권이 되고, 네. 그래서 경기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규제 정책을 조금만 해도 완화하면은 네. 중국이 좋아지면서 유럽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교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소위 미드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는 상황이 돼서 병목 현상이 네. 좀 줄어들면서 교역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 수출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실적이 둔화될 거야. 그리고 수출도 둔화될 거야. 반도체 가격 빠질 거야. 를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터닝하면 네. 우리 시장은 여기서부터 올라갈 자리만 남아있어요. 조금이라도 터닝하면. 이미 주식은 항상 선반영한 게 중요한 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위쪽이 전혀 없느냐 네.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6, 7, 8, 9, 10, 11, 5개월 하락 조정 보이고 12월에 반등을 약간 코스피 먼저 주고 있거든요. 네. 요 제가 잊어버릴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코스닥은 12월에 약해요. 코스피에 비해서. 왜냐, 코스피는 배당주를 샀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해요. 네. 요즘에 여러분 코스닥이 약하죠. 얘네들은 왜 그러냐. 양도세 회피 매물 있죠. 네. 세금 회피 매물 있죠. 기관들 클로징 매물 있죠. 네. 차익실현 매물 있죠. 네. 연말 되면 어떻든 매물이 있고 나와요. 막 요즘에 많이 메타버스 이런 거 떴던 거 다 매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말에 매물이 나왔다가요. 그리고 12월 말 후반 들어서 며칠 남겨서 1월에 되면 1월에 코스닥이 엄청 강합니다. 여러분.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2월이라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배당주가 강하고 네. 코스닥이 약한 거고요. 네. 1월 되면 코스닥 강해집니다. 네.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12월과 1월에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다. 이건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년 연초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연초 강세 시장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NFT, 뭐 메타버스가 예. 엄청 강세를 예. 좀 했잖아요. 예. 2022년에도 좀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네. 새로운 10년을 이제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얘기도 사실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데 네. 지금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도 2000년대 닷컴버블이 있었죠. 네네. 그 닷컴버블의 기본 베이스가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고요. 네. 그 인터넷 시대가 있었어요. 닷컴버블이 붕괴됐죠. 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살아남아 있었죠. 그 기술이 살아남아서 2010년도에 10년에
향유를 했어요. 그거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고도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고성장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 인터넷 없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스마트폰. 이거 다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기반으로 이런 산업이 생성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걔들이 소위 빵주들이 10년을 향유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향유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름을 바꾼대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고 메타. 뭐 하나는 아예 블로그로 바꾼 회사가 있던데 뭐 그런 큰 회사들이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맥북을 했던 PC를 했던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그동안에 10년 넘게 그렇게 있다가 지금 뭐 한다고 합니까? 애플카. 애플카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세상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뭐 페이스북 아무튼 이렇게 다 하다가 네트워크를 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온 거예요. 성수 단계.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이제 그쵸, 새로운 그쵸. 거. 애플이 왜 애플카를 애플 전기차를 할 수 있을까요? 애플의 스마트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얘네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를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메타버스라는 것을 네. 지금 우리 메타버스 이번에 올랐더니 지금 질문이 그런 것이잖아요. 게임주 가장 많이 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컨텐츠, 네. 엔터즈 또 그랬잖아요. 네. 이게 메타버스의 다인양 얘가 다 떴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요. 메타버스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언택트에서 컨택트가 있는데 컨택트가 언택트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가상세계로 현실 시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R, VR을 지나 XI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게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서 돈을 뭘로 벌었습니까? 아이템으로 벌었잖아요. 게임이 유료 게임이 아니잖아요. 아이템으로 그렇죠.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수익원을 찾을 게 뭐가 있었어요? 광고하고 아이템 말고 뭐가 있었어요? 수익원 찾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엔터는요? 엔터는 공연해가지고 벌지 다른 거 없었잖아요. 앨범하고. 그것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들어가면서 소위 NFT 해서 여기서 그동안에는 수익원으로 만들지 못했던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뜬 거예요. 가장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쉬운 애들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물론 기술력도 애들이 있지만. 네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BTS 있으면 BTS의 어떤 행위나 어떤 캐릭터나 뭐 이런 IP를 가지고 NFT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앨범이 어떤 날 앨범이 있으면 요거는 딱 희소성이 있는 어떤 상품 딱 해가지고 이걸 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게임과 엔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지 네. 메타버스 세상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네. 저는 어디에 관심이 되게 많냐면 자율주행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저보다 더 이쪽에 해박하신 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스마트폰이 혁신이 있었나요? 스마트폰의 연 평균 전 세계 판매 대수는 매년 줄었습니다. 왜냐,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증가율이 계속 줄어서 이제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면서 맨날 요번에도 아이폰 13 나오니까 별게 없더라. 뭐 갤럭시 21 나오는데 별게 없더라. 맨날 그랬던 거잖아요. 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카메라 뭐 카메라만 조금부터 네, 네, 뭐 이제 네. 두 개에서 세 카메라만 개. 맨날 무슨 혁신하면 카메라만 혁신이래. 그랬지 않습니까? 동의 아니죠? 디자인도 뭐 거기서 거기고 네. 뭐 그랬잖아요. 핸드폰 휴대폰이요. 휴대폰이 지금 2D잖아요. 네. 여기에 XR 메타버스가 들어가면 3D가 되는 겁니다. 3D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 지금 글래스를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글래스라는 것도 3D예요. 지금 애플에도 글래스가 애플 글래스 나온다는 거잖아요. 삼성도 글래스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글래스가 나오던데 이 안경을 끼면 3D로 지금 있는 우리는 저기에 지금 이 자료가 있고 책이 있고 노트북이 네. 있는데 얘가 그냥 있는 거죠. 얘 그냥 있는 거. 안경만 끼면 다 있는 거죠. 예, 네,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교육에 구현이 되고 금융에 구현이 되고 자율주행에 구현이 되고 이게 다 구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시대가 된 시대를 소위 XR이라고 표현하는 지금 메타버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걸 뭐 저기 네이버를 아크버스라고 했더라고요. 아크버스라고 자기들이 막 이름을 만들어서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앞으로 10년을 그렇게 향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술이 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술에 맞는 주식을 찾아다니면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쪽에 저는 내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있는 뭐 자이언트스텝이나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도 떴었고 네. 위저스트들이나 그리고 엔터가 떴고 게임이 떴고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위메이드가 10배 났죠. 네. 10배 난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증제까지 합치면요. 무상증제까지 합치면 10배 났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우리 김작가 TV에 와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S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캐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어떤 기술이 있어서 야 좋아 그래서 막 떴다가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우리? 그럼 잠깐 둘러봐 뒤로 둘러봐요. 야 이거 우리 오버야. 야, 아무리 나중에 이익을 안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이 달려온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쉬어요. 주가가 쉬었다가 나중에 야 이거는 우리가 오버가 아니고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어. 네. 그러면 다시 오르는. 네. 그래서 S커브라고 그러죠. 네. 이 과정을 겪어요. 그런 과정이 단기적인 것도 있고 조금 긴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이 메타버스는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연말에 또 수급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조정을 보인 거고 네. 내년에도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1, 2월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단 주의점은 있겠죠. 올라갈 때 여러분 주식은 다 몽땅 다 같이 올라옵니다. 네. 이슈가 되면 떨어져요. 네. 떨어질 때 주도 좀 덜 떨어지고 아닌 건 더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할까요? 다 못 올라요. 그 중에 이제 드디어 옥석가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진짜만 가는 거예요. 진짜만. 그래서 진짜 센 놈만 가지고 해야 돼요. 뒤따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런 차이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금 게임과 엔터에만 예. 이제 메타버스, 예, 예. NFT가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다른 쪽의 세상에도 더 예, 많이 예. 있으니까 그쪽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저는 뭐 지금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